안녕하세요. 변두리꽃TV입니다. 저희 변주꺼풀이 수그린 코치님을 이기기 위해 지금까지 경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하다 보니 저희의 득점 패턴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았습니다. 강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복을 해야겠지요.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보시죠. 즐감하세요. 구독! 네. 근데 첫 공부터 스매싱 때려버리면은 공이 길잖아요. 원래 첫 공이. 그래서 드롭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네. 처음에 드롭하고, 스윙 짧게. 다시. 네. 이렇게 커트하고 상대방이 여기 앞에 쏠렸을 때 크로스하고 바꾸는 거예요. 슈트드라이브 식으로 툭툭툭 시작. 툭 아예 퉁퉁퉁퉁 나 둘 나 바로바로 준비 나 둘 나 바로바로 준비 나 둘 나 아 너무 웃겨. 알겠습니다. 네. 보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비하는 사람, 이 사람들을 돌려야 돼요. 네,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고 이 사람도 스매싱 치고 이렇게 바꾸는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못 바꾸고 있죠.
네, 그래서 수비를 연습하는 게 그렇게. 이 사람들도 바꾸려고 하고. 안 돼. 바로 때릴게요. 멈춰야지. 하나 멈추고. 와. 와. 한 발 들어가야 돼. 잘 때렸어. 나 멈추고 크로스해야 돼요. 앞에 사람이 헤어핀 했을 때 헤어핀 또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헤어핀 한 거 보면 바로 크로스해. 죽으란. 만약 헤어핀 하면 바로 툭! 길면 안 돼요. 여기 매트 따라서. 아이고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간다, 간다. 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근데 이 스트로크 연습으로 많이 해야 돼.